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면목 전통시장에 왔어요. 저희가 앞으로 각자 먹방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하다가 시장을 딱 와봤는데 먹을 게 오질라게 많더라고요.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, 먹방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면목시장에 왔고, 그래서 지금은 바로 앞으로 저희가 먹방할 때 필요한 용품들을 사러 출발합니다. 가볼까요? 바로 출발! 출발! 저걸 사러 온 거잖아요. 시장판 이제. 다이소 앞으로. 그렇죠, 시장판 다이소죠. 다이소가 진짜 엄청 싸잖아요. 네. 생각보다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. 그러게요. 네. 한번 볼까요? 저희가 싹 둘러볼까요? 여기 앞에부터? 일단 제일 급한 후라이팬부터 장을 좀 볼까요? 아, 그리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네. 중국 요리할 때 쓰는 거 같아. 오메, 씨. 아니, 근데 가격이 싸! 15,000원이야? 불만, 막. 야, 저거, 우리 제일 급한 게 저거네. 불판, 불판. 불판? 어. 여기 있다. 이렇게 싸? 와, 소뚜껑 구입판. 와, 계란찜 구입판도 있네. 예, 여기 이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네. 계란에 먹으러 가시죠. 이런 게 얼마예요? 22,000원이세요. 22,000원. 예, 예. 싸다. 뭔가 깔끔해 좋지. 평소에 안 하던 이미지야. 안 하던 이미지 메이킹을 스카우트 해서 지금 또 뭐야 지금. 얘 나 고데기 하나 사줘? 고데기 하나 사줘? 이거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? 아니 이거 같아. 저렴하다. 가격이 싸. 역시 시장이라 조금 가격대들이 우리가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싼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. 그죠? 네. 아, 제 팬이시라고요. 아, 네, 네. 네, 들어가세요. 재밌을 줄 알았는데요. 네, 제 어디? 안 보이지 촬영 때. 그러니까 넓어야지 무조건. 담아 일단. 여기 32,000원. 이것도 하나 하고. 조금 조금. 그냥 두 개 살까? 세 개? 이거 두 개 넣어주세요. 도마 하나 사야 되잖아. 도마. 어, 이거 괜찮네. 이거 얼마야? 어, 더 큰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. 오빠 이런 장갑도 하나 사요. 어, 장갑이랑 다 사야지. 야, 살 거 많다. 여기 없는 게 없어. 장갑이랑 이런 거 우리 해 먹을 거 있잖아. 이거 쿠키홀이나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. 클립 200맨. 아, 그래, 200개는 사야 돼. 400개. 어, 이거 뭔데? 사봐, 사봐. 어? 바나나 사봐. 아. 아, 네. 이거 사자, 이거. 제일 좋아 보이는 거. 이거. 바나나. 되게 싸다. 900원밖에 안 하네. 저거 사까, 큰 거. 아, 이게 적당하지. 칼. 칼 뭐가 좀 좋은 거예요? 칼은 노릇없게. 네. 그리고 또. 이거. 저것도 사야 돼. 디자인이 약간 올드한 느낌 있죠? 아, 영화 느낌으로 가자. 아, 이런 느낌으로 가라. 아, 너무 영화인 거 아니야? 그냥 영화. 접시. 뭐하냐? 뭐가? 이걸 왜 사와? 아, 뭐가? 이런 거는 이제 같이 나온 거. 어,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아, 이걸로 살게요. 네, 이걸로 네. 하시는 거. 네. 그래, 여기 젓가락 넣는 것까지 있으니까. 그지? 이렇게 먹방 용품
다 구매했습니다. 아, 너무 많아 진짜. 더 이상 못 들겠어서 엔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럼 앞으로 맛있는 먹방 영상 기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각자 먹방 기대해 주시고 또 핫도그 TV도 앞으로 또 기대해 주시고 인사 아니 또 할 말이 제가 없어, 많아요. 아 제가 오늘 할 말이 뜬다고 나 진짜 놀라고 시작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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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